안녕하세요. 다니엘라입니다. 이번에는 입체 산타 수세미를 떠볼 건데요. 대부분이 이제 코를 따로 떠서 붙였잖아요. 저는 매직링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떠봤어요. 이것도 간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도 보이고, 좀더 편하게 뜨실 수 있고요. 모자도 우애를 좀 길게 표현해서 조금 더 이제 예뻐 보이게, 수염도 울룩불룩, 좀 이렇게 풍성해 보이게 한번 떠봤거든요. 한번 다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 색깔은 저는 이제 좀 빨간색이 눈에 잘안 보여서 진자주색을 준비했고요. 매직링으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8개를 해주세요. 귀둥코 3개 세우시고, 한길긴뜨기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잘 보이나요?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떠주세요. 매직링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끝에 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구멍이 메꿔져요. 이제 처음부터 구멍을 꽉 메꾸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있게 두시고, 나중에 이제 뜨면서 모양 잡아주시면 더 예쁘거든요. 이제 살짝만, 조금만 잡아당겨서 구멍을 메꿔놓고, 자, 이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얼굴 부분 실로 바꿔주실 건데, 저는 연핑크 실로 지금 이렇게 색을 떠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쪽 말고 바로 옆 사슬에 자리를 옮겨서 떠줄게요. 옆 사슬로 바늘을 넣으시고 얼굴 색깔 실을 이렇게 뒤로 가져가서 빼주세요. 실을 좀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헐렁한 게 조금 잡히거든요. 요번에는 얼굴, 여기 얼굴을 뜰 건데, 사슬 네 코에다가 얼굴을 지금 떠줬어요. 사슬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사슬 네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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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한 코에 한길긴뜨기 3개씩 떠주세요. 하나, 둘, 셋. 한 코에 지금 3개 떠주셨고요. 그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3개 떠주세요. 그 다음에 또옆 코에도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3개 떠주세요. 하나, 둘. 마지막 뜨실 때, 마지막 빼기 전에 멈추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수염. 얼굴을 좀 뜨셨으면 이제 수염에 들어가야 되니까 흰 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흰 실을 뒤에다 놓고 가져오세요. 흰 실로 이렇게 가져오시고, 살짝 핑크색 실은 좀 잡아당겨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수염 이제 시작할 건데, 한 단을. 항상 수염 들어갈 때는 양쪽에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는 사슬 두 코씩을 해줄 거예요. 사슬 두 코를 해주세요. 사슬 두코 하셨으면,
이젠 필요 없는 실은 자를게요. 코색실하고 핑크, 연핑크 얼굴 색깔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시고요. 얘도 옆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사슬 하나에 한길긴뜨기 4개 구슬뜨기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4개 해주세요.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해주셨으면 뒤로 돌리시고, 한길긴뜨기 처음에 시작했던 곳에 좀 이렇게 넓어 보이는 구멍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해주세요. 얘를 약간 가운데로 좀 실을 옮기시고, 무늬 사이사이마다 하는 사슬 3코 해주세요. 사슬 3코. 그 다음 사슬에도 한길긴뜨기 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고 돌려서 처음 시작했던 한길긴뜨기 끝부분 위에 제일 큰 구멍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무늬 사이니까 사슬 3코. 그 다음 무늬 사슬에도 한길긴뜨기 4개 해주세요. 3개, 4개. 돌리셔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도 한길긴뜨기 4개 구슬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돌린 다음에 맨첫코 위에서 빼뜨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염 연결 부분은 사슬 2개. 사슬 2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하얀 모자의 하얀 부분을 표현할 건데요. 일단은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한 번, 한 번, 두 번, 요런 규칙으로 여기 얼굴 색 끝까지 갈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런 규칙으로 가볼게요.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번째 해주시고, 세 번째에서는 한길긴뜨기가 두개 들어가요. 하나,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둘. 그런 식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 얼굴 부분까지만. 다시 한번 떠보시면, 한길긴뜨기가 한 번. 그 다음에 옆에다가 두 번. 옆에다가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번 해주세요. 하나하나 둘 규칙으로 여기 얼굴 끝까지 떠주세요. 자, 끝에도 이제 하나하나 둘로 끝나고요. 이제 수염 연결 부분에 이제 시작 들어가니까 사슬 두 코를 해주세요. 사슬 두 코를 해주시고, 여기 처음 이제 시작 부분에는 요번에는 아까는 한길긴뜨기
네 개의 구슬뜨기를 했는데 이번 단은 더 넓어져야 되니까 한길긴뜨기 5개의 구슬뜨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첫 번째에는 한길긴뜨기 5개 한 번만 해주시고요. 요 사이사이마다는 이제 수염이 넓어져야 되니까 2개씩 들어갈게요, 무늬가. 한번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셋, 넷, 다섯, 돌려주셔서 맨 처음 한길긴뜨기 했던 위에 올리셔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무늬 사이니까 사슬 3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구슬뜨기 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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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끝에는 한 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뜨기가, 아니, 한길한 번, 둘, 셋, 네, 다섯. 돌려서 맨첫 위에 빼뜨기, 사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수염이 넓어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한번더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서 맨 첫코 위에 빼뜨기 해주시고 얘를 가운데 가게끔 조금 당기셔서 무늬 앞이라서 사슬 3개 거꾸로 보시면 이렇게 얼굴 부분. 양쪽 옆에는 하나, 그 사이사이는 2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떠주시고 사슬 2개에서 끝내주시면 돼요. 위에 무늬 떠주신 다음에 사슬 2코에서 끝내주시고요. 이제는 요번에는 이렇게 모자를 들어갈 거예요. 위에 모자. 모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 색깔로 이제 실을 바꿔주세요. 모자 처음 첫 코에다가 모자색 실로 빼뜨기 해주세요. 실은 조금 잡아당겨서 느슨한 실을 좀 잡아당겨주세요. 모자, 요번에 모자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또 늘어나야 되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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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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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세번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들어가는 거. 한길긴뜨기가 세 번, 네 번째에서는 두 개. 일단은 저는 이제 긴뜨기가 사슬 네 코에다 긴뜨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두길긴뜨기 두 개, 세길긴뜨기 두 개. 또 반대로 두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나머지 이제 긴뜨기.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규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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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에는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긴뜨기니까 사슬 2코 올리시고요. 그 다음 코에 긴뜨기가 한번 하나, 하나, 네 번째에 이제 두 개씩 들어가야 돼요. 코를 늘려줘야 돼서. 긴뜨기가 하나, 둘,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에도 이제 코를 늘려줘야 되니까 여기 긴뜨기 네 번까지 들어갈게요. 긴뜨기가 두번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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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규칙으로 지금 맞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길긴뜨기 두 개, 두길긴뜨기 두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두 개, 옆에는 이제 두길긴뜨기 두 개. 한번 두길긴뜨기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규칙을 보시면 하나하나하나 두 개, 하나하나하나 두 개. 여기 지금 두길긴뜨기로 끝났는데 이제 세길긴뜨기 두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세길긴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세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 1, 1, 1, 1, 2. 그 규칙이 끝났고요. 다시 이제 규칙이 또 시작이에요. 네 번째마다 이제 두 개씩 들어가야 돼요, 무늬가. 그러면 세길긴뜨기 한번 떴으니까 한번더 옆에다가 떠주세요. 세길긴뜨기 떴고,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두 번. 두길긴뜨기가 한 번, 두번 감아서 옆 코에 두길긴뜨기 한번더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규칙이 있죠? 한 번, 두 번, 하나하나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번에는 이제 한길긴뜨기가 두번 들어가면 맞아요. 한길긴뜨기가 같은 코에 두번 들어가겠습니다. 한길긴뜨기가 같은 코에 두 번. 나머지는 하나하나하나 두 번, 긴뜨기로 끝내시면 돼요. 하나, 네 번째마다 코가 늘어나야 돼서, 긴뜨기 한 번, 긴뜨기 두 번, 긴뜨기 세 번, 긴뜨기 네 번째에는 두 개를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수염으로 실을 바꿔주세요. 끌어와서 흰색 수염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수염 처음 시작 부분에는 사슬 두 코. 그러면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일단은 복잡하니까 모자실도 이제 더 이상 쓰실 일 없으니까 잘라주세요. 이렇게까지만 떠도 모양이 좀 산타 모양이 나오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아까 한길긴뜨기 다섯 개면 요번에는 이제 여섯 개. 여섯 개로까지 뜨면 요번 단 뜨면 이제 수염은 끝이 나요. 그러면 사슬 두코 떠주셨고 여기 처음 무늬에다가 한길긴뜨기 여섯 개 구슬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뒤돌아서 맨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서 빼뜨기 실을 가운데로 보내고 무늬 사이마다 사슬 세 코. 이번에는 더 이상 늘리실 일이 없어서 요 사슬코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6개 구슬뜨기 해주시면 돼요. 요 사슬 사이마다 하나씩 해줘서 끝에 사슬 2개로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옆에 사슬 사이에 한길긴뜨기 6개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돌아서 맨 시작한 첫코 위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요.
무늬 사이에는 사슬 3코. 이렇게 해서 요 끝까지 요 사이에 사슬 2코까지 떠주세요. 자, 이게 마지막 무늬 뜨셨으면 사슬 2개에서 끝내주시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긴뜨기 한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실 때 이제 여기 녹색 실, 뒤에 바탕색 녹색 실을 이제 뜰 거거든요. 녹색 실로 바꿔주세요. 뒤에 긴뜨기 후에 끝에쯤에서 실을 바꿔주세요. 녹색 실로. 뒤에 좀 잡아당겨 주시고요. 녹색 실로 이제 한 바퀴 빙 둘를 거예요. 요번에는 여기 모자 부분까지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규칙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요 모자 요 끝에까지 한번 떠주세요. 먼저 기둥코 세개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먼저 사슬 3개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2개 해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 그런 규칙으로 여기 모자 부분 끝까지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두개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이 나고요. 맨 처음에 항상 여기 수염 부분에 사슬 두 코를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무늬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5개씩 요 끝까지 해주세요. 양 끝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무늬 사이사이에는 한길긴뜨기 5개씩 해주세요. 둘. 아, 죄송해요. 여기 수염 양 끝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한길긴뜨기 하나 했고, 하나 더 같은 자리에. 그 다음에 무늬에는 한길긴뜨기가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씩 넣어서 여기도 다섯 개,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그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자,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흰색 실은 아까 이제 여기 수염 다 끝났을 때 그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이제 눈을 달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산타 모양이 나왔거든요. 구슬뜨기 하고 그러면 바늘로 해서 눈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살색실 하나, 둘, 세 번째 요런 중간중간에다가 눈을 만들어 주시면 실도 빠지지도 않고 고정되는 효과도 있어서 세 번째 요게 중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다음에 한칸 건너 옆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중간 정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잘 고정이 안 되네요. 바늘을 넣어서 다시, 아이고, 실이. 그 다음 밑에 칸에다가 바늘을 또 넣어서 빼주세요.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이나 세번 묶어주세요. 일단 두번 묶고, 실이 너무 기니까 자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산타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뒤에 줄임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빨리 줄이고 싶으면 세 코 뜨고 한코 건너뛰고. 세코 뛰고 한코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한단 뜨고 그 다음에는 두코 뜨고 한코 건너뛰고 두코 뜨고 한코 건너뛰면 이런 식으로 작아져요. 요거는 지금 제가 네 코부터 줄여봤는데 세 코부터 줄여도 되세요. 세 코부터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코 세개 뜨시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옆에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 한번 더, 둘, 셋. 세개 뜨셨으면, 그 다음에는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세 개를 또 떠주세요. 하나, 둘, 세 코마다 하나씩 건너서 계속 떠주시면 줄어들어요. 세개 뜨고 하나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세개 뜨고 또세개 뜨고 하나씩 비워주세요. 중간중간에 뜨셨으면 하나 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세 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시작.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끝까지 뜨셨으면은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세개 뜨고 그 다음에 하나 비웠으면 요번엔 이제 두개 뜨고 한코 건너서 또두개 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단또 줄일게요. 한길긴뜨기 두번 뜨고 하나 사슬 건넌 후에 한길긴뜨기 두 코. 하나, 둘. 그 다음에 또한코 건너 두 코. 이번에는 두코 뜨고 하나 건너서 두코 뜨고 이런 식으로 줄여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오셨으면은 또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뜨고 한코 건너 하나 뜨기. 이런 식으로 요번 단은 줄일게요. 하나 뜨고 사슬 하나 건너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건너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 점점 원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메꿔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 뜨고 하나 건너서 하나 뜨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떠주세요. 마지막에 또 빼뜨기 해주시고요. 구멍이 너무 넓으면 처음에 4개 뜨고 하나 빼고 4개 뜨고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구멍이 메꿔질 때까지 또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건너고, 하나 뜨고 건너고, 이래서 구멍이 작아질 때까지 더 떠주세요. 끝까지 더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까지 오시면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구멍이 요만큼 남았어요. 보이시나요? 손 하나 들어갈 정도? 이 정도에서는 이제 줄을 끊을게요. 실을 끊고, 이 사이사이에 실을 가져와서, 실을 잡아당겨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빼고, 옆에 코에 가져와서, 빼고, 이렇게 해서 살살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오므러들거든요. 그러면 주위에다가 어디 한 곳에 매듭을 한번더 지어 주세요. 가져와서 사슬 안으로 실을 통과. 그리고 이 실은 요 사이 중간 안으로 숨겨 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체 산타 수세미가 완성됐습니다. 자, 잘 예쁘게 떠보세요.